보면은 보컬은 항상 양 사이드에 있고요. 어. 이제 악기 연주자들이 보통 중앙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 그렇구나. 네, 보컬들은 항상 밀려 있습니다. 어, 이게 특이하다. 보통 보컬이 센터에 서는데 악기가 가운데서는 네. 제3의 보컬이라고 얘기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호 형께서 가끔 이제 저희끼리 모여 있을 때 대답을 이렇게 말로 안 하시고 제3의 보컬이어서 첼로로 이렇게. 아니 거짓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진짜로? 네. 첼로로 대화를 한다고요? 그럼요. 네. 들어봐요. 목소리 대신 첼로로 대신. 제가 그럼 지금부터 막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그걸 첼로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평소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일단 진호 씨 지금 기분 어때요? 아, 생각한다. 생각한다.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 유명한 멜로디. 썸웨어 오버 더 레인보우인데 왜 지금 기분이 왜 썸웨어도 사실은 저희 호피폴라가 정말 이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어. 늘 꿈속에 그리던 무대에 나와서 어. 뭔가 무지개 건너에 온 것 같은 아. 여기 천국이에요 우리한테. 여기는 네 천국입니다. 지금, 잠깐만 이거 무슨 질문 학원 이걸로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나 저 그러면 진짜 당황스러운 질문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 식사했어요? 당황했다. 당황했다.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예요? 식사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속이 불글불글해가지고 속이 좋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순간 잘못 들으면 그냥 사기꾼 같기도 하지만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근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보통 밴드 구성과 달리 드럼 베이스 리듬 악기 대신에 첼로가 함께하고 있는데 진호 씨랑 아이 씨가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치고 클래식 네. 작곡을 공부했었는데 그런데 대학교에서 좀 송라이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노래를 제가 직접 불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 노래를 제가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밴드 음악에 너무 관심이 가고 밴드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마침 또 좋은 경연 프로에 가갖고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죠. 아 첼로 근데 클래식 연주자가 밴드 오디션이랑 사실 잘 안 맞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첼로를 공부할 땐 잘 모르다가 사회에 나와서 음악인으로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네. 활동을 하려다 보니 생각보다 클래식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아, 그렇죠. 첼로 소리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었고 네. 요즘 시대 흐름이 공연 예술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이나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들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네. 같은 장르가 아닌 다른 장르를 공부한 친구들이랑 뭔가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 되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밴드 이날치 보면 밴드의 국악에 그리고 현대무용이 막 결합이 되면서 폭발력을 이렇게 갖잖아요. 근데 호피폴라가 바로 클래식과 팝과 락 음악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힘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영소 씨가 기타를 사실 어마어마하게 연주를 잘하거든요. 언제부터 이거 연주를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저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러다가 15살 때부터 네. 이제 이렇게 연주하는 걸 정식으로 한지 한 3개월 정도 됐었을 때 3개월 만에? 네네 네. 3개월 정도 됐었을 때 이제 국내에서 열리는 그 어쿠스틱 기타 콩쿠르 대회 같은 게 있었어요. 콘테스트 네. 네. 이제 거기를 겁 없이 나간 거예요. 기타 대회? 그 콩쿠르 대회 이름이 뭐였어요? 경인방송에서 주최하는 2015 기타킹이라는 대회였어요. 기타킹이요? 네 거기 이제 기타킹은 아, 진짜 대회 이름이 기타킹이었어요? 네 그 기타킹 을 뽑는 거예요. 기타 메뉴. 왕을? 네. 네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부활의 김태원 선배님. 와 기타의 전설.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주원 선생님도. 야 이거 어쿠스틱 플라멘코 기타의 전설. 네네. 기타킹 두 분이 심사하셨네. 그렇죠. 기타킹 분들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가게 됐죠. 나가게 됐는데 대기실에서 막 기타를 혼자 치고 있다가 그냥 즉흥 연주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원래 실용음악에서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거기 대기실에 있던 형들이 곡이 되게 좋다. 이게 더 낫다 막 이러면서. 그쵸 그쵸.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서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급하게 곡을 바꿔서 네 대기실에서 후딱 쓴 자작곡으로 결선을 했는데 네? 이제 너무나 운이 좋게 준우승을 하게 됐어요. 잠깐만 아니 기타 배운 지 3개월 만에 나간 대회에서 대기 시간에 그냥 뚝뚝뚝뚝 해가지고 쓴 자작곡으로 준우승이라는 얘기 그냥 나 천재요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그게 진짜 저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작곡을 기타로 하게
계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콜드플레이가 극찬을 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하, 진짜 개인적으로 콜드플레이 밴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하죠. 네, 진짜 네. 너무 존경하고. 콜드플레이는 그냥 밴드킹이에요. 그쵸, 밴드킹. 밴드킹. 콜드플레이의 곡을 어드벤처 오브 라이프타임이라는 노래를 연주로 편곡해서 연주 무대를 했었는데 네네. 와 근데 그 무대를 콜드플레이가 그 공식 그 계정 트위터에 이제 네. 리포스트를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달았어요? 그 always awesome 뭐 무슨 awesome? I will all kind of awesome인가? 뭐 그런 영어는 잘 좀 약한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도 달았다라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제가 기억에 남는 awesome이 있었어요. awesome이면 뭐 awesome 이렇게 네, 있어가지고 좋은 근데, 거예요. 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 알겠습니다. 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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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